자,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나중에 자기가 정물을 창작할 수는 없다. 맨날 사진 찍어서 그거 베끼겠죠. 창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왕 그림 그리는 거 이런 거 좀 생각해 보면서 하자. 안녕하세요. 투시도법 실습하는 법을 배워볼 텐데요. 두 가지로 해볼 거예요. 4점 투시도법하고 5점 투시도법을 이용해서 사물을 그리는 것, 그 다음에 공간 표현, 풍경 같은 거 그리는 거죠. 오늘 할 거는 4점 투시도법을 주로 이용해서 사물 표현, 개체 표현이라고도 하고요. 정물 표현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표를 하나 띄워놨는데 소실점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죠. 우리가 대지 위에 서서 풍경을 바라볼 때 우리 눈으로부터 점점 멀어질수록 모든 사물들이 작아져 보인다고 했어요. 그렇게 모든 사물들이 작아지다가 사라지는 한 점, 그것을 소실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소실점 이 우리가 그림 그리는 화면 속에 하나가 있으면 1점 투시도법, 두 개를 적용하면 2점 투시도법, 세 개, 네 개, 다섯 개 소실점이 개수에 따라서 투시도법 이름이 좀씩 달라져요. 1점 투시도법은 소실점이 가운데 하나 있고, 2점 투시도법은 소실점이 양옆으로 두 개가 있어요. 3점은 이렇게 세 개가 있죠. 4점은 위아래 양옆에 총 네 개가 있고, 5점 투시도법은 4점 투시도법에서 가운데에 소실점이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어서 5점 투시도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소실점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한번 더 떠올려야 하는 것이, 소실점의 그 위치는 보통 지평선 위에 있다 그랬죠. 이렇게 지평선, 여러분들이 보기에 소실점이 있는 요 부분이 지평선이고, 또 이것을 우리 눈높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눈높이, 여기 중요한 거죠. 2점 투시도법에서 양쪽에 소실점이 두 개가 있는데 이것도 수평이면서 이것이 지평선 또는 수평선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눈높이도 되는 것이에요. 다 같은 겁니다. 우리가 어디를 바라본다 그럴 때 바라보는 초점의 끝, 그 부분에 소실점이 같이 있게 마련이다. 보통은 그렇게 해요. 3점 투시도법에서는 눈높이가 하나만 존재하니까 내려다보거나 올려다보거나 일방적으로 한 가지 시점만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다시 1점과 2점을 보면 눈높이에서부터 위에 아래를 다 표현할 수 있죠. 올려다보는 것, 내려다보는 것, 2점에서도 올려다보는 것, 내려다보는 걸 다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3점 투시도법 보세요. 그러니까 내려다보면 내려다보는 것밖에 못하고, 이걸 돌려서 보면 올려다보는 것밖에 못하죠. 그것이 얘의 한계예요. 4점 투시도법은 2점하고 비슷해요. 비슷한데 위아래에 소실점이 있고, 우리 눈높이에서 위에 있는 것도 그릴 수 있고 아래에 있는 것도 그릴 수 있는데 위아래로도 소실점이 있어서 변화를 표현할 수가 있다. 2점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면 어떻죠? 2점 투시도법에서는 위아래에 소실점이 없어요. 양쪽만 있죠. 그래서 위쪽이나 아래쪽으로 멀어지면서 작아지는 느낌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4점 투시도법으로 표현을 해야 되겠다. 5점 투시도법은 1점 투시도법과 닮았어요. 가운데 소실점이 있죠. 근데 양옆에 위아래 모두 소실점이 있어서 양옆으로 멀어지는 것도 표현할 수 있고 위아래로 멀어지는 것도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바로 오늘 연습할 사물들을 가지고 수업을 해드릴게요. 테마를 좀 잡아봤어요. 여행? 요즘에 좀 많이 답답했잖아요. 그래서 여행 가는 기분을 가지고 차를 타고 여행을 떠나서 뭘 좀 먹고 분위기도 좀 즐기고 저녁 때 숙소에 가서 쉬는 것까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 그리고 케이크 그리고 피자도 그리고 피자에 무슨 투시도를 적용할 게 있나 이따 들어보시면 알아요. 그 다음에 이제 와인바에 가서 분위기 있는 테이블 위에서 조명 아래에서 즐기고 자면 되죠. 황당하죠? 피자를 한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었어요 이거. 그러면 우리 자동차부터 4점 투시도법을 활용해서 그릴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여행지에서의 풍경이라든지 자연, 도시 뭐 이런 것들 중심으로 이용해서 4점 투시와 5점 투시 두 가지를 활용해 볼 거고요. 자, 오늘은 4점 투시만 응용해서 사물 중심으로 그릴 거예요. 자, 1점, 2점, 3점은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된다 그랬죠. 요 4점 투시도법과 5점 투시도법의 그 세 가지 투시도법이 모두 포함이 되기 때문에 4점, 5점만 해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차를 타고 한번 떠나볼까요? 제가 오늘 수업을 하려고 이 블록을 하나 준비를 했어요. 요거를 자동차랑 모양을 비슷하게 만들어 볼게요. 자, 위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생겼을 거고 차가 뭐 위로 이렇게 날아다닐 수도 있죠. 밑에서 올려다보는 게 되는 거고 내려다보면 이렇게 비슷하게 보여요. 그죠? 옆으로 돌려서 보면 차의 옆모습이 될 것이고 정면에서 보면 정면 여기 라이트만 보이겠죠. 자, 이렇게 각 시선의 방향과 눈높이 이런 것들을 전부 고려해서 그리는 게 좋겠다. 오늘은 땅 위에 있는 걸 그릴 거고요. 눈높이를 이렇게 해서 비슷하게 맞췄어요. 자, 제가 이것도 준비했어요. 친절하죠? 자, 아주 비슷한 차 모양과 비슷한 블록이 됐어요. 자, 이랬을 때 우리가 이 사물을 내가 사물을 어떻게 볼 거냐에 따라서 그리는 게 달라지겠죠, 당연히. 자, 우리가 투시도를 그릴 때 이 자동차에서 어디를 먼저 보고 찾아야 되냐면 나를 보고 있는 이 꼭지점 있죠? 요 사물의 중앙쯤에 위치해 있는 요 꼭지점을 찾으셔야 되는데 이 중에서 내 초점을 여기다 맞출지 여기다 맞출지를 정하는 거예요. 내 초점이 맞춰지는 곳이 수직이 된다고 그랬어요. 수직이. 요걸 얘기하는 거죠. 요렇게. 자, 그랬을 때 이쪽이 조금 기울어져 보인다. 더 가까이서 대보면 좀 더 그렇게 티가 날지도 모르겠어요. 자, 초점이 가운데 이 꼭지점에 맞춰 있다 그러면 여기가 수직이 되고 이쪽은 기울어지는 거예요. 조금 그렇게 보이죠? 오른쪽도 보면 기울어 보이잖아요. 자, 내가 초점을 어디다 맞추냐, 내가 어디 서 있냐 비슷한 얘기인데 여기다 맞추면 여기가 수직이 되고 나머지가 기울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쯤에 맞춰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아마 이쪽 자료를 봐도 그렇게 좀 보이실 거예요. 문짝 있는 한 요 정도 위치들을 수직선이라고 보고 나머지가 좀 기울어 있어요. 여기도 기울어 있죠. 여기에서 여러분들 좀 이거 뭐지 하고 궁금해질 부분이 생겨 실제로 그리다 보면 이 부분인데요. 이 자료에서 자동차 뒷부분을 보세요. 이렇게 기울어져 있죠. 이렇게. 저게 왜 저렇게 보이냐면 이 뒤가 수직이 아니고 차 디자인 자체가 이렇게 좀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 가셨어요? 그렇게 헷갈려 하지 마시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요거를 기준점을 찾고 이것을 이 도면 이 보조선에서 어디다 표시를 할 거냐 그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 여기가 눈높이잖아요. 그죠? 여기가 눈높이에요. 여기가.
그럼 눈높이에서 아래에 있으니까 아래에다 그려야 되겠죠, 이거? 아래에서 어디에 그릴 건가? 이것이 수직선이 해당되는 거예요. 요거를 좀 아래다 할 거니까 이렇게 확대해서 해볼게요. 수직선이 있는 곳, 여기가 이제 자동차에 문짝 있는 정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아까 찾았던 이 기준점 그게 어디냐? 제가 볼 때는 대략적으로 여기쯤 정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쯤. 자, 여기에서 세로축 이렇게 와요. 자, 오른쪽으로 축 하나 또 갑니다. 소실점 향해서 가야 되겠죠. 보조선 참고해서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시고. 자, 이쪽으로도 이렇게 가요. 그리고 차이 폭을 한 이 정도로 제가 정해볼게요. 그리고 길이는 한 이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서 아래쪽으로 차의 두께를 그려주고 요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돼요. 이쪽 소실점 통일했죠?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랑 통일해서 얘도 이렇게 긋고 이렇게 긋으면 돼요. 이게 자동차 몸통이 나온 거죠, 이제. 요 방법을 좀 달리해서 또 시작을 하나 해볼게요. 제가 이 기준점을 표시하는 거 말고 이 밑에를 해볼게요. 자동차가 바닥에 놓여 있을 때 그 바닥에 놓여 있는 그 면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그래서 여기부터 그리고 위로 이렇게 쌓아서 건물 짓듯이 위로 올려서 그리는 게 조금 더 틀틀리고 그릴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기도 하답니다. 자, 그래서 요 밑에다가 밑면이라고 생각하고 그려볼게요. 자동차의 밑바닥이 어디 있는가? 여기에서 이렇게 네모를 소실점에 맞춰서 자동차의 밑바닥면을 먼저 그려볼게요. 이렇게 긴 차가 바닥에 있다고 해요. 그리고서 위로 이렇게 올렸어요. 위로 위로 올려서 자동차의 두께를 만들어줬어요. 이렇게 이렇게. 자, 선 헷갈리니까 좀 지워볼게요. 자, 이렇게 지워서 자동차의 몸통만 남겨놨어요. 자, 이번에 이제 사람 타는 공간 있죠? 그 좌석 있는 그 부분의 위치를 여기서 좀 찾아볼게요. 찾아보면 여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렇게 되고 거기서부터 위로 올라가는데 수직으로 가는 게 아니고 살짝 깎여 있으니까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그리고서 여기 기울기 역시 통일해서 이 보조선 라인 잘 보이시죠? 그걸 참고해서 그리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뒤로 빠질 때는 역시 여기서도 위로 올려주고 이 선 찾아서 꼭 나란히 쭉 가면 돼요. 자, 이쪽도 쭉 가다가 요거랑 여기서 만나겠죠? 자, 이렇게 자동차의 윗부분이 그려졌어요. 그럼 또 보조선 하나 지워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설명드렸던 것 중에 요 뒤에 차는 기울어 있다 그랬죠? 살짝 요렇게 해주시면 저 차의 모양에 더 가까워지겠어요. 자, 그럼 이번에 창문을 좀 그려볼까요? 여기서 디테일까지 크게 가진 않고 커다란 모양 그리는 것만 해볼 거예요. 이따 이 차에서는 바퀴 그리는 것까지 할 겁니다. 자, 창문이 여기에서 몇 개가 있나? 두 개로 나눠져 있네요. 그럼 여기 세로에서 이렇게 나눠주고 창문을 여기다가 하나씩 그려줄 거예요. 여기도. 자, 역시 소실점 다 맞춰서 그리고 있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쪽도 창문이 뭐 창틀까지 빼고 해볼까요? 이렇게 그려졌어요. 자, 그럼 바퀴하고 헤드라이트 그리는 거 요거까지만 해보죠. 자, 바퀴를 그릴 때 바퀴는 여러분 그 그냥 정원이잖아요. 동그란 거 옆에서 보면 동그란데 이것이 비율로 보면 정사각형과 같죠. 가로세로가 같다. 그래서 정사각형 안에 원이 그려져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이 옆에서 어떻게 그리냐? 이 바퀴가 들어가는 자리에서 정사각형이 될 만한 투시도를 하나 넣어주고 이렇게 하면 정사각형처럼 보이죠? 가로세로 길이가 비슷해 보이면 돼요. 그거를 차체의 중간 정도에 그려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원을 그려주면 이 바퀴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여러분들 이 바퀴 그릴 때 보통 그냥 이렇게 동그랗게 그리죠. 그러니까 뭔가 힘들어 퍼진 차, 이 고물차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조심하세요. 다시 뒤쪽에서 정사각형을 또 그린다고 생각을 하시고 정사각형 그릴 때 요거를 미리 이렇게 그냥 원형을 그려주고 거기에서 그냥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리면 쉽게 할 수 있다. 이게 자꾸 생각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 그냥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언제 이렇게 그림을 그려요? 우리 뭐 제도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투시도법 공부 시간에는 이해를 하는 시간이에요. 이해를 하는 시간. 오케이. 그래서 머리를 좀 쓰는 겁니다. 이거 뭐 사시사철 쓰자고 하는 거 아니라고 내가 얘기했어요. 좀 차분하게 보자고요. 자, 여기에서 나머지 또 요 보조선 요거 맞춰서 가는 겁니다. 바퀴 여기도. 자, 그리고서 이 부분을 진하게 넣어주면 이게 타이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자, 그럼 라이트는 어떻게 그리죠? 자, 여기에서도 여기에는 오른쪽에 있는 정사각형이고 이거는 왼쪽을 바라보고 있는 정사각형을 이렇게 그려줘야 되겠어요. 이렇게. 자, 이쪽에도 나란히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하나를 위에 그리고 하나 밑에 그리고 그러면 안 되죠. 라이트가 양쪽으로 나란히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고서 동그랗게 그리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결국은 이 사각형 박스를 치지 않고 그냥 그리면 이렇게 그린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이렇게 라이트 해가지고 불이 켜지겠죠. 이렇게 이러한 원리들이 바탕에 깔려 있었다는 거. 이러고서 뭐 이런 데다 뭐 꾸밀 거 있으면 꾸미고 돌릴 거 있으면 돌리고 본네트 그릴 거 있으면 그리고 뭐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 큰 형태가 중요한 거니까 여기까지만 하기로 해요. 다음 그림을 한번 볼게요. 케이크예요. 자, 요것도 아까랑 똑같아요. 시점을 보면 그쵸? 이렇게 해서 똑같이 기준점 잡고 그리면 되겠어요. 근데 이번에는 다른 게 뭐죠? 아까 차랑 다른 게 접시가 있잖아요. 그때 밑에 접시는 투시도법에서 어떻게 써먹을 거냐. 아까 그랬죠? 사각형 안에 들어가는 거라고. 그래서 정사각형을 바닥에서 찾아주고 그 위에 접시를 그리면 되겠어요. 일단 눈높이를 보면 이 동그란 정도가 보세요. 옆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고 조금씩 올라가 보면 위에 원이 조금씩 보이잖아요. 그러다 접시의 정도를 보면 어느 정도인가? 이 정도 돼 보이죠? 이거의 눈높이가 과연 어느 정도일까? 여기에서 과연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되는가를 찾아야 되는데 이 케이크를 가지고 참고할 수 있어요. 케이크의 이 기준점에서부터 기울기가 있잖아요. 이 정도 기울는 이 위치를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가운데쯤에 하면 적당할 것 같아요. 여기 정도? 자, 역시 이번에 바닥에 접시부터 한번 그려볼까요? 네, 여기 정도에 있는 접시라고 볼까요? 여기에서부터 자, 오른쪽으로 그리고 왼쪽으로 소실점 향해서 가야 돼요. 그리고 적당한 크기의 접시를 정사각형이 되게 그려보는 거예요. 자, 이 정도 하면 정사각형처럼 보이나요? 자, 그리고 안에다가 접시를 동그랗게 그려주는 거예요. 이런 정도로. 자, 이러면 이제 시점이 좀 과장돼 보이는데 한번 줄여서 볼까요? 이 아래쪽에다가 한번 크게 그려볼게요. 이걸 확대해서 안쪽에 작게 여기쯤에 넣어서 여기까지 오고 이렇게 넣어주고 역시 정사각형이 되게 다시 한번 잡아주면 아까보다는 좀 덜 찌그러져 있죠? 여기다가 이걸 그려주는 거예요. 자, 이제 접시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 접시 위에 이 케이크 놓여있는 자리를 또 찾을 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적당한 위치에 투시가 적용된 바닥을 그려주고 거기에서부터 케이크 이렇게 올라와 있죠? 이렇게 이렇게
이 케이크를 크게 그려도 되고 작게 그려도 되고. 자, 요 방법으로 눈높이를 조금씩 바꿔가면서 또 그려볼게요. 더 아래쪽에 해볼까요? 아까 했던 대로 더 아래에서 사각형 접시를 그려보면 이렇게 있고 거기에 동그랗게 접시를 넣어주면 돼요. 자, 요거 사각형 안에 동그라미 그릴 때 여러분들 참고할 것이, 자, 이 앞쪽이 좀 넓고 이 중간에 넓이가 좀 중간 정도, 뒤에가 좀 좁게, 이런 차이를 주고 한다, 타원으로 그려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모를 이렇게 그려놓고서 결국 그 안에 그냥 이렇게 동그랗게 그리면 이거 하나 많아요. 이러면 틀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이러고서 좀 크게 바닥의 위치를 다시 잡아볼게요.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거기서 케이크를 올려서 그려줍니다. 좀 튀어나오게 할까요? 이렇게 이렇게 접시와 케이크를 빼고 나머지 보조선들을 지워보고 봅시다. 자, 요렇게 투시도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좀 가셨어요? 자, 이거를 그냥 그리면 동그란 접시 그리고 그 위에 그냥 케이크 그린다는 소리잖아요. 자, 이럴 때 나름대로 그 기준이 다 있다는 거, 그거를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아, 이게 그냥 막 그려지는 게 아니구나, 이 정도의 문제의식만 생겨도 투시 수업이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접시와 케이크는 그렸고요. 어, 피자 그려야지. 자, 피자 과연 할 게 뭐 있나 싶었는데 아까 접시하고 케이크 보니까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역시 요 투시도에 여기쯤에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요 가운데에. 자, 정사각형을 그려주고, 자, 기준점으로부터 양쪽 축 해가지고 사각형 그리는 거죠. 이거 헷갈려 하지 마시고요. 그 위에 피자가 그려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게 피자 큰 판이에요. 여기다 조각을 낼 거 아니겠어요? 중심 찾아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등분을 잘 해서 나누겠죠. 싸움 안 나게 잘 나누고서 조각이 나면 이 조각을 뗄 텐데, 이 조각을 뗀다고 생각해보죠. 이거, 자, 이것을 떼서 올릴 때 위로 올라가겠죠. 얼만큼 올라가는가, 이 조각이 위로 어떻게 올라가는가, 소실점 그걸 향해서 이 조각 이렇게 위로 이만큼 올라왔다고 해요. 그러면은 이게 똑같이 나란히 위로 복사돼서 이렇게 조각을 떼서 올리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눈높이가 다르잖아요. 조각을 떼서 올렸죠. 그러니까 이 밑에 조각보다는 위에 조각이 조금 더 납작하게 그려져야 한다. 이 보조선을 한번 참고해 보셔도 알 수 있는데요, 이것이 조금 더 납작하게 그려진다. 이거를 조각만 떼서 따로 설명을 한번 더 드릴게요. 자, 투시도법 시간은 뇌가 좋아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기쯤에 정사각형에 이렇게 있어요. 여기 조각만 그려보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둥근 도우라 그러나 그 부분이 있고, 자, 여기서 중심을 찾아보면 여기가 돼요. 거기를 향해서 이렇게 조각이 있을 거예요. 두께도 있고. 이 피자를 위에다 그린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똑같이 올라가 볼게요. 똑같이 이렇게. 그럼 무엇이 달라지는가? 일단 사각형이 좀 달라지죠. 이렇게 납작하게 보이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 도우 부분도 동그래 줘봤자 크게 동그랗게 보이지가 않고. 이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눈높이가 낮으면 이 뒤에가 이 정도 동그랗을 때 높으면 더 납작해지죠. 이렇게 하면 더 동그랗고. 그 차이예요. 그래서 이 아래 있으니까 이쪽이 좀 더 동그랗고 위에 올라와서 덜 동그랗게 보인다, 납작하게. 자, 여기서도 중심을 찾아보면 여기가 되고 이렇게 이어주고 여기서 이렇게 이어주면 되겠죠. 여기도 두께가 있을 거고 두 개가 이렇게 눈높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지금 사진 속에 있는 피자는 어떤 거에 더 가깝나요? 바닥에 있으면 이럴 것 같고 들면 이거에 가깝죠. 그리고 이 끝에가 이렇게 좀 휘어 있는 거다. 그래서 끝에가 그냥 이렇게 쳐져서 휘어진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그죠? 피자 줄줄줄. 자, 이따가 배고프다고 이거 드시면 안 돼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 조심하세요. 자, 피자 공부는 이렇게 넘어가고요. 너무 오래 보면 진짜 안 먹고는 못 배길 겁니다. 자, 이제 먹을 거 다 먹었으니까 분위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다음에 여행 갈 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해 완료 아주 좋아요. 자, 이 테이블을 먼저 그려야 됩니다. 여러분, 테이블은 어디다 그려야 되는가 찾아보죠. 투시도에서 역시 오늘 하는 건 다 눈높이에서 밑에 있죠. 눈높이에서 아래에 있다. 자, 이 중에서 테이블의 위치를 한번 찾아볼 텐데요. 쑥 보면은 한 요런 정도로 보이는 것 같아요. 요 정도를 테이블 위치로 보고 크기도 좀 크게 해볼게요. 여기 정도로 이렇게. 자, 소실점 통일해서 테이블의 위치를 잡아준다. 그러면 이쪽도 그릴 수 있을 텐데 사진 속에서는 안 보이지만 그냥 여기쯤에다 표시를 해볼게요. 이게 테이블이에요. 여기 뭐가 있든 막 이렇게 있겠죠. 다리가 있든지 뭐가 있든지. 이제 테이블을 확대해서 그 위에 뭘 놔보죠. 접시가 있어요. 접시 앞쪽에 점 찍고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고 길이에 맞춰서 접시 크기를 정해주면 돼요. 요게 접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에 촛불도 있고 와인잔도 있고 와인병도 있어요. 이런 거 하나씩 올려볼게요. 바닥을 찾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자, 여기하고 여기 바닥 위치를 보면 여기 정도의 양초를 놨어요. 그럼 바닥을 그냥 동그랗게 이렇게 그리시고 그다음에 위로 올라가고 위에 요게 또 보이겠죠. 야, 눈높이가 계속 달라지니까 밑에가 좀 둥글고 위에가 들 동그랗다. 저번에 다 공부했죠. 첫 시간 둘째 시간에 다 했어요. 자, 안에다 초도 그릴 수 있겠죠. 비친다, 투명하다 그럼 이렇게 살짝 있을 거고 여기에 뭐 이렇게 양초가 이렇게 있을 수 있고. 자, 와인병 그려볼까요? 와인병은 거기에서 나란히 있을 때 여기지만 약간 나란한 곳에서 뒤로 좀 밀려 있어요. 뒤쪽에 동그라미를 그려주고 와인병을 세워준다. 자, 세워줄 때 이것이 우리 눈높이예요. 눈높이 넘어가지 말고 밑에까지 놓을 수도 있고 눈높이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와인병 길이 맞춰서 위쪽으로 그냥 일자로 해서 가운데에 축 중심 맞춰서 이렇게 대칭으로 병을 그리면 되겠습니다. 와인 잔도 그려볼까요? 잔은 접시와 이 와인병 사이에 있어요. 그럼 위치가 여기 정도 되겠죠. 여기 중에서 하나 골라가지고 원을 그려주는데 그러고서 중심에서 이렇게 세로 보조선 타고 올라가서 위쪽에 어디선가 손잡이 끝부분이 나오죠. 그 위쪽에 주둥이 그려주고 옆으로 살짝 넓혀주면서 밑에서 대칭으로 둥글려주면 와인잔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녁 식탁 테이블까지 다 그려졌어요. 이런 식으로 자꾸 그리다 보면 뭔가 공간에 대한 이해도 가고 이 바닥 위치가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도 알게 되고 그래요. 우리가 스케치할 때 그냥 막 그릴 텐데요. 이런 것들이 이해된 상태에서 그리는 게 중요해요. 자,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나중에 자기가 정물을 창작할 수는 없다. 맨날 사진 찍어서 그거 베끼겠죠. 창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왕 그림 그리는 거 이런 거 좀 생각해보면서 하자. 그래서 여기까지 했어요. 자, 마지막에 이제 와인 먹었으면 집에 와서 쉬어야죠. 숙소
집 그리는 법, 나중에 여행 드로잉 할 때도 꼭 알아야 하는 부분이니까 요거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역시 이 집도 바닥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바닥 어떤 놔야 되는가? 무난하게 아, 여기 정도에 놓죠. 자, 여기 바닥, 집의 바닥을 어떻게 해볼까요? 이만하게 확대해서 좀 크기를 줄여볼게요. 눈높이에서 위로 올라가지 않도록 하려고 크기를 조금 줄여볼게요. 이렇게 보조선의 활용을 좁게 할수록 투시가 자연스럽게 표현된다 그랬죠. 이렇게 바닥을 생각하고 거기서 바닥면의 사각형의 크기를 정했어요. 보조선 활용하는 거 잘 보세요. 야, 여기서부터 이제 집 저해죠. 집 벽돌 싸서 하나 이렇게 올려서 집의 높이를 이렇게 단촐하게, 이 사람이 사는 것보다 그냥 개가 살아야 될 것 같은데 개집이라고 할까요? 자, 이렇게 벽돌 올리고 집의 몸통이 남았어요.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이제 지붕을 덮는 게 중요하겠죠. 자, 지붕을 이렇게 해가지고 올렸는데 여기 집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렇게 딱 대칭으로 올려야 되지 않겠어요? 가운데다가 이 지붕이 이렇게 삐뚤어지거나 이렇게 삐뚤어지면 뭐 그래도 되지만 이 지붕 그냥 이렇게 진 거죠. 그 중심을 잘 찾아서 표현해야 되겠습니다. 자, 중심을 보면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중심이 한 여기쯤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거기에서 쭉 연장해서 올라가 주세요. 그러고서 여기서 이렇게 이어보면 우유곽 같은 거 그릴 때도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자, 그러고서 뒤는 여기까지 그냥 갔다고 치고요. 이 지붕이 끝에를 좀 더 덮고 있죠. 더 길게 내려온다. 자, 그러고서 여기를 먼저 그려볼게요. 쭉 가서 얘 대칭으로 똑같이 이렇게 가겠죠. 뒤쪽에 이렇게 걸쳐서 그리고 요거 이렇게 갈 텐데요. 자, 여기서 우리 봐야 되는 게 두께가 있습니다. 두께가 지금 이런 식으로 표현돼 있어요. 그래서 얘도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만큼의 두께가 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또 보이죠? 이렇게 오고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이것도 다시 위치가 이쪽으로 옮겨져서 이렇게 나란히 평행하게, 서로 평행하게 그려줘야겠다. 이것도 이만큼 올라왔잖아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게 맞겠죠? 보조선의 기울기 잘 보셔야 됩니다. 이 기울기 반대쪽에서도 이것처럼 기울기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 두께가 이렇게 이어질 거다. 근데 저 반대편은 안 보이죠?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럼 저 나무 블록을 보면 이제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우리가 그냥 집을 그리는 거니까 이런 거 다 지우죠. 그래서 그냥 집처럼 만들어봐요. 여기다 내가 굴뚝도 달고 창문도 달고 해볼게요. 자, 여기에 출입구가 있다. 현관문을 좀 작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될 텐데 문을 네모나게 하지 마시고 이왕이면 좀 둥글게 하면 집에 들어갈 맛이 더 나겠죠. 집을 이쁘게 하세요. 그래야 애들이 집에 잘 들어옵니다. 아이들 말고 딴 사람도 집에 잘 들어오게 하려면 이 현관을 이쁘게 하세요. 이게 단순한 모양의 집이지만 2층 집일 수도 있어요. 여기에 창문이 또 위쪽에 있을 수 있고 여기에 또 큰 창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자, 여기에서 이런 것들 다 투시를 통일해야 한다. 이거 네모나게 그리면 안 된다 그랬죠. 자, 오른쪽에도 그려보면 오른쪽에 창이 이 입구 부분에서 아주 큰 창을 하나 이렇게 주고요. 옆에는 작은 창을 접을게요. 이렇게. 결국은 이 기울기 맞춰주는 게 중요하다. 이거 네모나게 그리면 안 된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거실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굴뚝을 그린다. 그럼 여기 이렇게 붙어가지고 거기에서 위로 올라간다. 굴뚝이 어떻게 똑바로 굴뚝이 되겠어요. 이런 건 좀 어려워요. 옆으로 비스듬히 이렇게 붙어 있어야 한다는 거. 자, 이렇게 울타리를 그려도 이쪽으로 맞춰서 그릴 수가 있어요. 이쪽으로도 맞춰서 그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놓으면 자, 여기는 입구가 되겠죠. 그리고 뒤에 나무가 있다. 그럼 떨어져서 어디쯤에 심을까? 심을 위치를 정하고 나무를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여기 가서 쉬는 거예요. 여행 가서 잘 편하게 쉰다고 생각하시고. 숙소가 이 정도면 좋은가? 여기서 한 칸만 쓸 거예요. 바닥면부터 쌓아서 올리는 거랑 투시를 알면 사진 없이 그릴 수 있다는 게 좋았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투시를 알면 사진 없이 내 마음대로 다 그릴 수 있어요. 그리고 사진 속에 있는 것도 바꿔가면서 그릴 수가 있어요. 최소한 건물 하나, 나무 하나 정도, 사람들 걸어가는 위치 정도는 내 뜻대로 바꿀 수 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예제는 여기까지예요. 이런 식으로 사물들을 집에서 자꾸 많이 그려보세요. 그래서 원리를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날이 곧 오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풍경, 여행지에서 거리 풍경이나 카페의 실내의 풍경, 그다음에 자연, 호수 이런 것들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열심히 배워주시고 또 이렇게 채팅도 해주시고 그래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쉽고 좀 더 재밌게 수업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일주일 잘 보내시고요.